농도는 4%짜리예요. 먼저 알칼리화 시켜줍니다. 알칼리에 의해서 고착됐으니까 더 강한 알칼리로 풀어줍니다. 우와, 사라진다. 자, 말려볼게요. 네. 와, 대박. 이거 봐라, 나는 지우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께서 아기가 집에서 비누방울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렇게 시커먼 얼룩이 생겼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인터넷을 보면은 비누방울 얼룩 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런 종류의 시커먼 얼룩들이 생기는데 도대체 비누방울이 어떻게 이런 얼룩이 생기는 건지. 기름 얼룩이에요, 사실은. 기름 얼룩이요? 네네. 비누방울에 기름 얼룩이 생길 수가 있나요? 비누방울이 멀리 날아가고 많이 나오고 그래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비누방울, 요 비누방울 이제 샘플을 주셨거든요. 요걸로 이제 비누방울 만들었더니 얼룩이 생겼더라. 네. 문질러 보니까 끈적끈적해요. 점도가 있네요. 네. 제가 일평생 세제를 만져온 사람으로서 순수한 비누가 아닙니다. 단순히 비누방울이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세제 거품 같지 않고 미끈미끈미끈하죠. 그리고 시원해요. 시원하다는 건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알코올까지? 증발이 빨리 되니까. 아, 비누방울 속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네요. 비누방울을 보습시켜야 되거든요. 안 터지기 위해서? 그렇죠. 외부에 뭐 먼지나 습도나 햇빛이나 바람이나 그런 거에서 안 터지고 멀리 가려면 유막으로 코팅을 해주면 돼요. 비누방울은 뭐예요? 물방울이잖아요. 네. 물방울을 기름막으로 감싸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게 만들어요. 세탁을 하고 나서 물은 사라지고 기름이 남는 거구나. 세탁을 하기 전에 이 얼룩이 보이지 않았는데 네. 세탁을 하고 나니까 이 얼룩이 생겼다고. 원래 기름 얼룩은 옷의 색깔을 더 진하게 보이게 하고 검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탄산소다도 쓰고 베이킹소다도 쓰고 다 했는데 안 지워졌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울 수 있긴 한 거예요. 과탄산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주부들의 꿈과 희망인데 흡액제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잘못된 조치로 인해서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상태인 거냐? 이제는 고착이 되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얼룩이 생겼을 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 부루의 명작 옐로우 리턴을 아니, 야, 공부 좀 제발 그만 좀 하시고요. 나는 안 할 수가 없어. 자면서도 이게 생각나고. 기름기를 그걸... 지우기 위해서는 기름 제거제를 써야 된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잘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작은 뚜껑에다가 이 시청자분께서 준 비눗방울을 따라서 말이에요. 네. 아까 잘 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옐로우 리턴을 조금 타자고. 네. 한 방울 이렇게 타자고. 네네. 그리고 불어보면 아까처럼 큰 저기가 안 나올걸?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제. 아까 같이 포로록 안 나오는데요? 방울이 작아졌죠? 그렇죠. 그럼 빨리 터지죠? 네. 자, 이거 다시 닦아보고 이걸로 다시 돌아가봐. 네. 이제 점성이 강하죠. 오, 엄청 잘 생긴다. 뭘로 지워야 될지 알겠죠? 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름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이 약홍보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얘는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럼 이제 멀쩡한 옷에다가 비누방울 얼룩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1호는 증명이에요. 네. 비누방울을 직접 한번 터뜨려보겠습니다. 요거를 건조기에다가 말려보겠습니다. 좀 고온으로 빨리 말릴게요. 5분이면 마르니까. A few moments later. 자, 테두리가 더 진하죠? 진한 색으로 나타나네요. 예. 예,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예. 기름의 작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탁하고 나와서 이렇게 생겼을 때 네. 과탄산소다 하면 그냥 6개월 산화시킬 걸 10분 안에 다 산화시켜버려. 그럼 이걸 다시 그러면 이제 지우기 위해선 테두리 유막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더 진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면 그거는 기름 얼룩이에요. 옐로우 리턴을 쓸 건데 네. 기름 얼룩 지우는데 뭐 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꼭 이걸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살살 기름이니까 상온에서는 고체가 되겠죠. 그걸 살살살살 열로 녹여준단 말입니다. 해주면 테두리가 지금도 없어져 보이죠. 번져버렸잖아요, 테두리가. 물로 식히고, 식히고 예. 말려보자고. 드라이기로. 사라졌다. 자, 사라졌는데, 예. 이쪽 안 씻었잖아요. 예. 일로 밀린 거 보이시죠? 옐로우 리턴 밀고 갔다. 예. 예. 밀고 갔잖아요. 예. 이거 기름이에요, 이거. 절대로! 일단 과탄산은 쓰시면 안 돼요. 베이킹소다. 안 돼요.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그거는 색소만 빼주는 거고 기름 자체를 녹이는 거는 이런 옐로우 리턴입니다. 지금 제가 클렌징 오일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클렌징 오일 실험도 해봤거든요. 얘는 기름기를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아... 얼굴에 발랐을 때 이거 지성 피부용이거든요. 네. 블랙헤드도 막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 촉촉하다는 건 보습. 보습감을 남겨놔야 그렇죠. 되니까. 보습이라는 건 기름기, 유막. 보습제가 10개가 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반대로 얼굴에다 바르면은 얼굴 기름도 빼버립니다. 완전 건성 피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마른 나무처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섞어만 줘도. 먼저 물을 만나지 말고 옐로우리톤으로 제거하고 물로 헹궈서 그냥 빨면 돼요. 얼룩 제거의 제1번은 과탄산이 아니에요. 유성 제거제다. 그럼 이렇게 비누방울 얼룩이 생겨가지고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다 했어요. 네. 이건 이제 절대 못 지우는 거네요. 옐로우리톤을 칼칼칼칼 부어주고 안 움직이잖아요. 전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은 못 지우지. 집에서는 안 되고. 나는 지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왜 못 지우냐면 연장의 문제. 장비 안 되고. 장비빨이 안 되고. 두 번째, 취급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얼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과탄산은 알칼리성이죠. 네. 기름은 알칼리에 분산이 되지만, 분산시키다가 남은 거는 알칼리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네.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알칼리로 안 빠져. 더 강한 알칼리가 있어야 돼요. 과탄산보다 훨씬 강한. 과탄산 잽도 안 되는 거. pH 14 이상에. 와. 네. 이거는 수산화 칼륨 용액입니다. 네. 농도는 4%짜리예요. 먼저 알칼리화 시켜줍니다. 알칼리에 의해서 고착됐으니까 더 강한 알칼리로. 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화학적인 기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옐로우 리턴을 가하고 빡빡빡빡 문댑니다. 샥샥샥샥. 자, 이 기름기가 이제 고착된 거를 더 강한 알칼리로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고분자 물질 고분자로 이거를 흡착해주겠다. 아, 집에 저런 건 뭐 다 못 쓰니까 집에서는 안 되는 거네. 있지도 않죠. 집에 없잖아요. 아, 예. 집에 이런 거 없잖아. 스팀건 있어요? 난 있지. 이거 봐라. 나는 있지. 분해된 기름을 다시 재오염되지 않게 구분자로 흡착해주겠다. 뭐 이런 이론이죠. 이론은 증명하는 거야. 어쨌든 이게 지금 기름이 얼룩이다. 비누방울 얼룩, 기름 종류 얼룩이다. 이걸 증명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자, 안 나갔어요. 예. 그렇지만 물로 씻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거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오, 사라진다. 그렇죠. 사라진다. 자, 말려볼게요. 네. 우와! 와, 대박! 이거 봐라! 나는 지우지! 집에서 이렇게 비누방울 얼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예요. 옐로우 리턴으로 가볍게 이렇게 밀어만 주셔도 쉽게 나가요. 그리고 씻어가지고 그냥 세탁기에다 빨면 돼. 집에서 그러면 과탄산소다도 쓰고 베이킹소다 써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 건넜다. 버려야죠. 나는 빼. 하지만 여러분은 장비빨도 없고 약품도 없고 도대체 뭘로 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버리고 새로 하나 사는 게 아주 좋은